시켜 드실 거면 시켜 드셔도 되고 뭐 김용수 네. 자주 드시는 국밥도 있고. 어, 아, 나 국밥. 네. 아, 종국이 맨날 아침으로 시켜 네. 먹는. 네. 오빠. 어? 우리 옛날 생각할게요. 여기 부대찌개 한번 먹는 거 어때? 옛날 생각? 옛날 생각? 옛날 생각? 옛날 생각? 내가 깜짝 놀랐다라. 갑자기. 옆에 옛날 생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형들 다 오셨어? 이리야. 오늘 뭐예요? 왜 갑자기 다 이렇게 있어? 여기 종국 오빠네지. 뭐 지호는 언니 자 누나 위 누나 위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언니 저 여기 신혼집이에요. 대단하다. 여러분 초대하셨으니까 오늘 마음껏 누리세요. 과하지 않아서 좋다. 언니 음식 아 음식 당연히 다 준비했지. 아 그래요? 기다려 봐봐. 아 오늘 동상이몽이구나 오늘. 오늘 동상. 아니야 오늘 집 서브이치 아니었어? 오늘 집 서브야? 오늘 미우새 세트 가는 날 아니야? 아, 집 서브 같은데. 야 오늘 프로그램 뭐가 많아요. 아. 편하긴 하다 집에서 하니까 진짜로 층이더라 언니 몇 층이야? 오 역시 어 지호 역시 아는구나 지호 야 어떻게 넌 아는구나 아니 그럼요 오빠 언니 어. 그러면 벨 안 눌러도 돼요? 아니 아직 그 정도 사이는 아니야 아, 번호 누르고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나는 너네가 이래서 아마추어라는 거야 왜? 또 시작됐다 또 암전 또 시작됐다 뭘 알아요? 앞니 봐 앞니 삐져나와서 저거 이거 되게 장난치려는 거야 장난치려고 덧비 떨어졌어 오늘 더 장난치려고 왜 이렇게 오늘 일부러 각도 맞춰요 아침마다 아니 아침에 돌려서 오늘 됐다 야 여기 미우새 우리가 아, 많이 왔지 방송마다 다르게 어유 자전거 이쁜 거 샀네 아 국정이 자전거가 있어? 아 언니 거 내 거야 내 거 지효 거다 내 거 내 거 지훈아 누나 자연스럽게 어떻게 들어가요? 비밀번호 국정이 자전거가 왜 안 어 켜진다 어 이거 그거 안다 야 너는 집에 있으면 되지 뭐 하려고 나왔냐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비번을 왜 누르는 거야 아 진짜 아 비번을 왜 눌러 아 지호 누나가 안 아 지호가 안다 그래가지고 아이씨 내가 쓰는 걸렸어.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지호가 안다 그래서 눌렀어. 아, 아니 근데 너네 집에서 녹화해도 녹화 녹화인데 뭐? 야 이거 아니, 뭐야? 뭐야? 야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아 우리 집 옷이 하나 입었잖아. 집에서 하는데 그럼 뭐 차려입나? 야 여기 뭐? 여기 야, 미우새 야, 세트장 이거. 아니야? 뭐라고? 야 여기 이거? 미우새 세트장 아니냐? 야, 앉아 앉아 앉아. 야 편하고 뭐, 앉아. 야 종국아 편하고 가라입었냐? 옷 깎고 입었어요. 옷 뒤집어 입었어. 아니야 원래 야 의자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이런데 야 종국아 어.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도 되지? 아니야. 오빠 아, 옷 뒤집어 입었다니까? 아니야 어 오빠 나도 이거 있잖아. 먹는데 뭐. 야, 오늘 미우새야 뭐야 여기 있어 여기 미우새 세트장 저도 커피 주세요 내 자리 나 형 커피야 있어 진짜 커피 야 주세요. 이거는 종국이 의자야 아 형 여기가 이제 마루가 와 입장이 됐네 야 여기 좀 여기 좀 잡아줘 이거 마루가 여기 안 와 입장이 됐네 종국이 형 에어컨 틀었네요 야 웬일이야 아, 에어컨 종국이 형 집이 더 뭔가 많아졌는데? 꽉 차졌네. 아, 감사합니다. 어? 야, 종국 이룩 어떠냐? 어? 약간 그 세계 헬스 챔피언 아버님. 왜, 아버님이 왜? 아들 집에 어떠냐? 종국아. 어, 야, 종국아. 아니, 뭐 민소매를 입고 있어. 야, 아니, 형. 화장실은 갔다 올게. 입은 거야, 집에서. 화장실은 갔다 올게. 야, 여기. 아, 이거 앉을 데가 없냐, 여기는. 아, 그냥 앉아! 아, 그게 아니라 옷을. 아, 잠깐만. 이 의자 내가 가져가야겠다. 석진이 형 또 여기 앉을 수 있어. 괜찮아, 의자. 여기 비잖아, 의자. 야, 뭔. 야, 이 옷은 왜 여기다 놓은 거야? 뭔 또 운동복이죠, 다. 아니, 나름 다 챙겨놓은 거야. 그 정리야. 놔둬. 이게 무슨 정리야, 이게. 야, 그래도 사람이. 그렇지. 왜, 어떻게, 에어컨도 왜? 틀고야. 야, 야, 에어컨 형, 틀었어. 왜 틀었어, 이거 형? 괜찮아요? 야, 오늘 내가 볼 때. 야, 틀 때 틀지. 야, 사람이 거실 이렇게 많은데. 오, 시원하다, 집인데 야. 반시려운 거 처음이었어. 야, 이 집에, 이 집에 에어컨 있었네. 집인데 반시려. 거실이 작년 포함해서 처음 튼 거야. 아, 이게? 어. 작년 포 작년에 한 번도 안 틀었어? 한 번도 안 틀었어, 거실. 야, 씨. 야, 씨. 아이고, 양치를 해. 입이 좀 텁텁해서 해. 아, 뭘 먹었어? 또 오기 전에. 덕진 오빠 근데 쇼파 그렇게 하면 쇼파 금방 망가져요. 아, 저 약간 야, 종국아. 애들이면 저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우리 어릴 때. 야, 야 하지 마. 하지 마. 형. 논란 좀 있겠는데? 그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저 욕하지 마세요. 너 진짜 조금만 먹어봐. 아니 하려면 해요. 아 진짜 조금만 먹어봐. 나 이거 봐, 다 됐잖아. 조금 맛만 봐봐. 아니 왜냐면 소민이 속 아프잖아 지금. 아니 시청자 여러분 저 욕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니 소민이한테 뭐라 그랬다. 쥐는 안 먹네 이러실 분 계시는데 이거 맛보세요 제가. 저 욕하지 마세요. 아니 형. 아니 시청자 방송 30년 한 사람이 저는 욕. 아 저 욕하지 마세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욕. 지금 타이밍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 정도는 아니야. 욕 먹을 것 같은데 이거. 그치? 논란이네 이거 무조건. 욕 먹을 것 같지? 그날은 내가 소민이한테 그러자마자 내가 그게 걸려서 뱉은 거. 내가 딱 아 욕 먹을 것 같더라고. 아니 우리 엄마가 오빠 욕 진짜 하더라고. 어제 방송 같이 봤는데. 뭐라고? 아니 저 X끼 내 저런. 아니 저 X끼 내 저런.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 누나지? 진짜 누나지? 누나. 아 누나 죄송해요. 그게 그렇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누나 딸한테 너무한 거야. 아 이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아, 상황을 그래. 만든다 보니까 그런 거라 상황을 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나 저 욕하지 마세요. 소민아 이거 의자 편하지 않니? 오빠 너무 좋아요. 그렇지 내가 체험 너무 좋아요. 체험해줄게 체험. 우와. 오빠 이거 흔드는 자예요? 맞죠? 이거 진짜 오래된 의자잖아. 야 이거 종구야 너 본가에서부터 안 뜬 거 그거냐? 대박이야. 와 대박. 엄청 좋아. 와 오빠. 리액션 좋다 너. 편의쇼. 와 너무 좋은데요 이거? 그치? 야 이거 한 18년 된 거야. 와 진짜 좋다 이거 근데. 여기 둘이 느낌 딱 좋아. 아 그래? 그치? 딱 좋아. 쏙 들어갔어. 됐잖아. 쏙 들어갔어. 야 영림이 들고 있어. 상상했어. 아 너무 웃기다. 아 집에서 하니까 좋긴 좋네. 그러니까 좋다. 어? 야 이거 집마다 우리 돌아다니는 거 어때? 지선이는 오늘... 뭐하니 오늘? 아 나 안 그래도 지선이를 불렀더라고. 그러다가 너 왜 왔냐 그러고서 다시 보냈어 지금. 아 왜? 오늘 집에 옷이 좀 있어야지. 밥 먹고 간대. 옷이? 옷이 좀 있어야 돼. 입었잖아. 너무 편한 거니까. 오늘 집사부예요? 뭐, 아니면 두사부이체예요? 아니 뭐지? 미안. 오늘 동상이몽, 동상이몽. 아, 동상이몽이에요? 아니면 미우생가? 아, 동상이몽은 누가 결혼해야지. 아, 동상이몽은 누가 결혼해야지. 여기 SBS에서 샀다는데, 치. 너 여기 세트에 산다 세트야, 그러던데? 세트야, 형, 세트. 여기 찬이 감독님 친구들. 야! 너 물티슈 하나씩 써. 중고밭에 욕 들어먹어. 나도 지금 그래서 약간 뜨끔했어. 두 개 뽑고. 두 개씩 쓰면 안 되지. 안 너 돼. 여기 집을 잘 모르니? 왜 두 개 쓴 거야 근데? 습관적으로. 손을 닦고 바닥을 닦으면 되잖아. 네 오빠. 네. 너 물티슈 하나지 않아서 중고밭 욕 들어먹는데 너. 지호는 콧 닦고 다시 쓰는 애야. 제가 야, 이거 버릴 것 같아요. 안 버려요 오빠. 이거 이따 또 써. 버리긴 너 이렇게 또 위선적인 삶 살지 마. 어? 왜 이렇게 위선? 세상 왜 그렇게 사니? 형 유튜브에 가짜의 삶 지속치는 가짜의 삶 가짜의 삶 가짜의 삶 떴더라 진짜 알아? 저 형은 진짜 가짜거든. 와 야 근데 아 여기 참 왜 뭐 하려고? 아 이거 뭐 좋다 이렇게 혼자 살면 좋지? 좋은데? 혼자 살면 어떠냐? 가끔씩 와요. 어? 혼자 살면 좋지? 와. 어떠냐? 혼자 살면 외롭지? 너무 좋지. 이제 외로운 것도 있잖아. 전혀 없어. 이제 혼자 이러다가 종국이는 이제 저 세상 갈 때 저 한 10kg짜리 아령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해줘야지. 나처럼 자식 없고 그러면 이제 저 재산 같은 거 나중에 또 사요. 야, 그거 어떡하냐. 아니, 쟤 벌어놓은 게 쏠쏠할 거야. 근데 난 가끔 종국 오빠 보면 오빠가 정말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오빠가 이렇게 막 꾸미거나 이런 것도 관심 없고 안 그렇잖아. 하지.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 결혼하면 와이프랑 애가 다... 그게 다 어디... 결혼하면 와이프랑 애가 다 쓰면 되는데 근데 의외로 손민이가 자꾸 너와의 어떤 결합을 생각하는 아니, 뭐... 세상아! 얘가 소민이가 한 3일 전에 통화하는데 소민이가 오빠 저 자주는 아닌데요 가끔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종국이 오빠랑 야, 이제 혹시 살게 되면 그게 아니고 소민이가 야! 핵도 없는 소리야. 여기 벚꽃도 제거해야 돼. 내 돈! 아, 근데! 야, 우리 뭐 시켜먹자. 좋아, 햄버거. 라면 끓여먹으면 돼, 형님. 햄버거도 좋다. 좋아요. 아, 라면 끓여먹고. 아니, 뭐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놀면 돼요? 아, 놀면 되는데, 일단. 근데 뭐 시켜드실
거면 시켜 드셔도 되고 뭐 김용수 자주 드시는 국밥도 있고. 어, 아, 나 국밥. 아, 종국이 맨날 아침으로 시켜 먹는. 오빠. 어? 우리 옛날 생각할 게 여기 부대찌개 한번 먹는 거 어때? 옛날 생각? 옛날 생각. 네? 옛날 생각? 옛날 생각. 내가 깜짝 놀랐다라는 갑자기. 오빠 옛날 생각. 어, 지효 지금 좋다. 여기 좋은데. 부대찌개 오빠. 기억 안 나? 아, 좋다. 부대찌개 없을 거야? 잊어버렸어? 아니, 기억 안 나? 좋다, 좋다. 지효 이거 좋다. 진짜 오늘 언니 진짜 이뻐. 아, 우리 진짜 이쁘다. 아, 우리 종국이 아침 같이 먹어보자. 진짜 먹을 거면 시켜줄게. 진짜 먹읍시다. 치즈 아, 시키지 마. 버릇돼. 아니야, 종국아. 아니, 좀 먹어. 자기는 나중부터 시켜먹고 우리를 시켜먹어. 자, 거의 갖고 왔다고. 버릇돼. 하지 마. 오빠, 오빠 그냥 내가 사줄게. 네. 누가 둘러서서 그렇게 하니까 무시해. 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랑 국정이랑 친해지. 야 너도 당당하게 시켜 먹어. 왜 허락을 받냐? 나 내가 난 시켜 먹을래. 오케이. 어 해봐 한번. 뭐 먹고 싶은데 너 얘기해봐. 나 치즈 먹어요. 치즈 먹어. 아 근데 석진 형이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야 나 근데 또 감동이다. 스태프들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아니. 아니 스태프들도 사줘. 아니래. 아니. 스태프들 얼마인데? 저희 한 20명? 20명. 네. 아, 이제 시켜줄게요. 와, 어? 진짜로? 왜 왜? 방송에 안 내도 되죠? 방송에 안 내도 되죠. 제일 무서운 말이야. 방송이 안 내도 되죠. 미담은 없다. 미담은 없어. 방송에 안 내도 되지. 아, 웃기다. 근데 참고하실 게 저희가 좀 이따가 배달 오는 떡볶이 PPL 하나 있어. 아, 그래. 이거 먹자. 너무 배부르게 한 시간 못 참아? 그래, 한 시간 참을 수 있어. 참자, 그래. 참자 한 시간. 여기서 이제 이기시면 50만 확보해 드리는 거고 아니면 오케이, 좋아. 거예요. 자, 첫 번째 미션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되지 않는 릴레이 인간 주자입니다. 그거죠? 주자? 각 멤버는 순서를 정해서 저기 운동방부터 한 명씩 띄엄띄엄 서요. 저 안에서 저희가 어떤 특정 물건을 보여드립니다. 그럼 그걸 손으로 재요. 이걸로 전달해서 마지막에 오차 범위 1.5cm 이내로 맞추면 성공입니다. 이걸로. 형, 간단하네. 이거 어렵지 않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아, 이거 움직이지 않으면 되지. 자, 그래서 그대로. 첫 주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 첫 주자 누가 하실래요? 어떻게 할까? 해봐. 1번 하는 게 맞는 거 내가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할게, 그러면. 어, 형, 내가 그럼 첫 번째 해볼게요, 종국이 형. 자, 1번. 엄청 작을 수도 있어. 해봐. 소민아, 너 2번 할래? 응. 잘 바꾸. 나 2번. 내가 볼 때 마지막 직전 할게, 내가. 내가 마지막? 네가 마지막 해. 네. 이렇게 쓰면 되죠?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나서! 파이팅! 1번 주자는 안에 물건이 뭐였는지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오케이. 야, 다들 침착해. 스트레스 올리지 말고. 아니 이거 어렵지 않아. 자, 너무 어려워 이게. 저, 진짜 쉽지. 그쵸, 나 저 커피 한 잔만 먹고 갈게. 먹어. 야 이게. 먹어요. 야, 뚜껑 중요한 안 상황에. 뚜껑 안 열려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빡빡해서. 아니 좋게 오늘 웃으면서야 스트레스를 그럼, 안 받으니까. 쭉쭉 먹어. 어 이건 네가 미리 까놨네. 어느 거? 어 앞에 거 네가 까놨던 거 같은데. 앞에 거? 어, 까놓은 거 먹어도 되고 안 까놓은 거 먹어도 되는데. 둘이 진짜 친해 보인다. 어? 안 까놓은 거네. 어, 새 거네. 새 거야 새 거. 새 거야. 맛있어요 그거 진짜 맛있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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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샴푸에 이씨 어디 뭐? 야야야야야야! 어머니 엄청 세시다. 아 진짜로? 이게 뭐예요? 잠깐만 와. 잠깐만 망했다. 자 됐으면 나올게요. 나온다. 이거 너무 재밌어. 어? 왜? 너무 작다. 아 작은 거야? 작은 게 더 쉬운데? 야 엘보 붙였어야지. 아, 엘보를 아 이제 엘보. 그래 그렇게 해. 근데 돼. 딱 돼. 야. 야, 알겠어, 알겠어, 알겠다고. 아 그게 아니라 포기 그렇지 포기. 포기 좀 내 가슴 포기야. 야! 포기 좀 내 가슴 포기야. 야! 야! 넓잖아. 좀 더 넓어. 좀 더 넓어. 그렇지. 얘를 붙이는 게 나아. 전소민은 진짜 아, 끊임없이 진짜 로맨스를 아, 그걸 가슴에 대니까 그렇잖아. 엘보를 야! 엘보를 대면 돼. 야, 야. 가슴에 대. 야, 앞으로 좀 손을 내. 아니, 그냥 봐 봐. 엘보를 대면 돼. 이게 근데. 뭐야? 가슴을 아니, 됩니다. 아, 진짜. 아, 이거 이상하잖아. 야! 엘보를 대. 엘보를 대. 아, 쟤 왜 이렇게 웃기니? 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엘보를 대면 되는데. 지효가 받아라, 지효가. 일로 와. 엘보 대. 너무 가슴 보냐. 야, 이거는. 아니, 왜 이렇게 금방 가? 야, 이거는.
아니 왜 이렇게 도망가? 아니야 천천히 해. 잔차해 주면. 천천히 하라고. 아니 다 좁아진 것 같아. 좁아졌지. 내가 살짝 느리시고. 아니야. 나는 정확해. 아니야 내 가슴. 좁아. 내 가슴. 내가 늘릴게. 똑같아. 내가 늘릴게. 아니야. 좁아. 안 좁다고. 좁아. 좀 늘릴게. 아니야. 오빠 늘리지 마. 이거 1cm밖에 안 돼.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 살짝. 그치? 아니.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 정도면 돼. 아까 쪽으로. 내 딱 가슴 사이즈로. 딱 이 정도 맞는 것 같아. 딱 이 정도. 잃어봐 왜? 그래. 다시. 맞죠, 형? 어, 맞아. 더 해봐요. 됐어. 허리 해도 되잖아. 아니. 아, 맞네. 아니, 사람 가슴 사이즈가 통이 비슷하거든. 자, 끌어올려. 아니, 이거 이거야. 커. 아니, 이거 맞아. 아, 나 딱 이 정도야. 아, 아니야. 이거 들어도 되죠? 그래, 들어도 돼. 그게 그거야, 지금. 오케이. 해봐. 야. 맞을 것 같아. 맞아. 33.5. 33.5. 네. 33.5. 자, 뒤로 나와주세요. 33? 어, 저, 우리 33.5로 한 거지? 자, 주세요. 나. 자. 야, 진짜. 야, 그만해라, 이거 우리 집에서. 제복이 한 번 몇 센치인데. 자, 실패. 아, 네네. 오케이. 자, 50 벌자. 자, 여러분은 여느 아이돌이 와도 모든 면에서 이길 수 있는 당연하지. 최고의 러닝의 멤버죠. 당연하지. 그럼요. 이번 미션은 여러분들이라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의리 스쿼트입니다. 의리 스쿼트? 6명이 총 600개의 스쿼트를 하면 성공입니다. 총 600개의 스쿼트를 하면 성공입니다. 와, 어떻게 600개? 6명이서? 왜 어? 6명이야, 7명인데? 종국 씨는 코치죠. 에? 아니, 어? 코치, 코치지. 에이스가 빠지면 어떡해. 600개, 와. 일단 100개씩 해야 돼. 아, 100개 하지. 야, 100개는 아이. 어떻게 해. 아, 하지만 또 대표 운동 유튜버시잖아요. 아이, 100개 하지. 자세가 하죠. 너무 이상하면 그건 짚어주셔야 됩니다. 6도까지 잡을게요. 아, 하지. 자, 1인당 100개 안 하시고 앞에서 600개만 채워줘도 돼요. 100개 하지, 20개씩 5세트. 나는 스쿼트를요, 스쿼트를 해본 적이 없어. 나도. 근데 연달아 해야 되니까, 연달아 해야 되니까. 어? 연달아 100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 의자 나 내가 하는 스쿼트 해도 돼. 나 스쿼트 진짜 10개도 못 하는데. 어떤 스쿼트래요? 내가 하는 스쿼트 나 집에서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앉았다가 그거 안 되지. 아, 이건 안 돼. 그거 안 되지. 형 너무 잘 편안하게. 아, 이거 있잖아. 아니야, 이제. 아, 이거 있잖아. 아, 원래 영감님들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이거는 영감님들 아니 그 원래 영감님들. 아, 형 엄청 편안해 가졌어. 근데 여기 해부터 할까요? 아, 저희도요? 못 하시면 그냥 멈추시면 돼요. 아, 오케이. 일단 한번 한 명씩 해봐요. 그럼 어, 한번 재석이 형 한번 해봐. 자 지금 하나. 좋으신데 무릎이 지금 너무 보이셔요.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발이 좀 벌릴까요? 무릎을 벌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정도 하면 되죠. 예, 네, 벌려봐요. 그래. 이 정도 됐다. 아, 딱 됐죠. 예. 그 정도 하시고. 형 그만. 딱 됐죠. 자. 손민이 안 내려가. 오빠 바지 때문에. 전방경사가 너무 심해. 네. 전방경사가 이거를 너무 이렇게 여자들을 이렇게 이거를 너무 이렇게 여자들을 이렇게 하고 해야지. 이렇게 이거 건강에 진짜 안 이거 안. 그렇지. 이렇게 중립 잡아놓게 해야지. 해봐. 안 잡아. 쭉. 근데 너무 빼지 말고. 이거 우리 다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벌려서 해보면. 이거 스트레스 많은데. 해봐. 아, 벌써. 아, 내가 오르지. 아, 미치겠어 저 말투. 발끝 방향으로. 앉아. 스쿼트. 그렇지 좋다. 손민아 됐어. 네, 난 줄 알고. 그렇지 그렇게 그 정도 해. 자 시작할게요. 가요. 자 시작할게요. 가요. 준비 시작. 우리 하자니. 야 집중해. 아니 얘가 소리 너무 웃겨. 왜? 갑자기 세찬이가 지호가 난 줄 알고 이걸 급소를 때리고 나서 미안해. 아 진짜? 우리만 아, 벌써. 아 미치겠어 저 말투. 찍었어? 왜 난 줄 알고? 나 급소돼. 미안. 깜짝이야. 자 가요. 야 준비 시작. 자 하나 둘. 아 속도 맞춰요 셋이. 천천히 하나 둘. 아 속도 맞춰요 셋이. 천천히. 아 이거 너무 천천히잖아요. 알았어. 어, 근데 형 운동 잘하신다. 나 집에서 맨날 해. 일곱, 여덟, 아홉, 빨라. 열, 아홉. 아직 안 와. 둘, 아직 안 와 괜찮아. 열, 셋. 야, 근데 이거. 네, 맞춰. 아, 너무 빨라. 계속 형 늦었어. 자세 너무 예쁘다. 너무 빨라. 18. 이거 형 자신이 하는 뚱이야 계속해줘요. 20. 알았어요. 이제 슬슬 온다. 200개 채면 진짜 남자다. 맞춰 잠깐만. 23.
24. 전 더한 것 같은데요. 25. 그러니까 빨리 하지 마요. 26. 서구르세, 서구르세. 재석이 형. 27. 야, 괜찮아. 야, 괜찮아. 오. 100개는 해. 사하! 사하! 야, 이거 얼마 사하! 아, 손 골반 너무 뺐다. 아, 그냥. 어떻게 해, 오빠? 야, 우리 아, 하겠다. 힘들어. 괜찮아, 해. 아호! 60. 아. 하나. 나 못 하는데. 소민은 할 수 있어. 네? 다섯. 할 수 있어, 100개 할 수 있어. 다섯. 여섯. 일곱. 와, 재석이 형. 여덟. 야, 섹시하다. 열. 60. 아. 하나. 둘. 좋아. 네. 좋아. 여섯. 80. 아, 형 좋아. 하나. 좋아. 좋아. 둘. 네. 좋아. 여섯. 잘한다. 잘한다. 좀 더 하죠. 다섯. 아홉. 여섯. 좋아. 둘. 네. 좋아. 여섯. 하나. 일곱. 좀 더 하죠. 여덟. 아홉. 여섯. 육. 백. 일곱. 백. 일곱. 좀 더 해. 하나. 둘. 아, 됐어. 셋. 아, 둘, 아, 됐어. 셋, 아, 예, 90, 다섯, 하나, 여섯, 아, 일곱, 감독이, 지금 재석이 몇 개야? 아홉, 110. 와, 좋다. 좀 더 해. 들어가. 영감님, 형, 만약에 형 150개 안 채우잖아요. 우리 안 할 거예요. 오케이. 110. 아, 둘. 자, 나 그만. 아, 더 해. 110. 아, 둘. 아, 셋. 아, 네! 나 못할 것 같은데! 아니, 할 수 있어! 넷, 여섯! 넷, 몇 개, 일곱! 몇 개? 다섯! 여덟! 여덟! 여섯! 아홉! 일곱! 열! 110! 다섯! 하나! 아홉! 정확한 그 영광의 스쿼트! 셋! 야, 어르신 스쿼트다, 그게! 아! 셋! 아, 씨! 다섯! 일단 100개 안 하시고! 어? 100개만 채워주세요! 뭘? 여덟! 아, 알았어, 미안해! 아홉! 130! 영나이에 그냥 모자 시간 쓸 수 있는 건데. 120. 7. 8. 몇 개야? 아, 130. 어우, 좋아. 130. 20개만 더 해. 130. 이거 봐, 얼마나 좋아. 130. 지금 거. 야, 지금 다 30개만 더 해, 20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나왔어. 누가? 와, 진짜 대단하다. 일곱, 여덟, 아홉, 야이! 됐어. 아홉, 야이! 됐어. 됐어. 150. 오. 150. 짱이다. 150. 형, 지금 우와. 지금 펌핑이 와. 그래. 이게 이렇게 건강에 좋은 거라고. 마지막 미션 드리겠습니다. 네. 만들자. 제작진이 제시하는 단어에 단어? 첫 번째와 두 번째 초성을 3초 안에 바꿔 답하면 됩니다. 뭔 소리예요? 어? 예를 들어 유재석 이러면 주혜석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아, 어렵다 이거. 아무거나? 아니, 지읒, 이응. 제가 말을 하면 이응, 지읒을 지읒. 한번 바꿔. 아, 네. 어, 이거 어렵다. 지석진하면 양세찬. 시, 시적진. 강재찬. 샹, 샹재찬. 샹이지, 샹. 아, 이응, 지읒. 순서대로. 아, 오케이. 전 미리 예찬. 샹 예찬. 부탁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샹 예찬. 해봐, 송지효 해봐. 송지효. 네, 종시효. 지석진. 자, 시작합니다. 7명 중에 4명만 성공하면 돼요. 좋아. 누구부터 하실래요? 자, 침착하게 합시다. 침착하게. 자. 네 명만 하면 돼. 자, 조국이 형 유산소 운동할게요. 야, 조국이 형이 유산소 운동할게요. 야, 자, 유산소 운동. 네. 종국이 손에 수건 좀 쥐어줘. 훨씬 땀이. 야, 침착하게. 자, 조국이 형 유산소 운동. 가. 유산소 운동. 누구부터요? 누구부터요? 여기부터요. 오케이. 코뿔소. 뽀. 쿨소. 어, 맞다. 포쿨소 맞아. 와, 야, 이런 거. 야, 잘하네. 잘하네. 이 지식이 없어 되는 거 잘해. 야, 이거 연상이에요, 연상 오빠. 그림을 그려야 돼. 연상이야? 연상. 잘했다, 송이너. 해봐요. 갑니다. 너무 빨리 얘기하지 말고 천천히 얘기했어요. 강호동. 항. 동, 호, 동.
성공. 자, 현재 1명 성공. 이거 어렵다. 이건 상상력이야. 갑니다. 땡꽁벌레. 알지, 때. 수색력. 수색력. 소색 아니야, 똑같은 거야. 수색력이야. 소색 아니야, 똑같은 거야. 수색력이야. 그냥 수색이야. 아, 저 멍충이. 그대로 하면 되잖아. 수색력이 쉬워. 아, 쌤쌤아. 근데 안 돼. 완전 이게 된다니까? 아, 쌤쌤이지만. 아, 쉬워. 안 돼. 됐어. 착하게만 자라. 그냥. 나도 너 아, 쌤바야. 뭐지? 아, 수색력 그래. 똑같잖아. 아, 이거는. 지효야? 할 수 있어. 오케이. 임꺽정. 꺽. 임정 김 야, 너무 진지하게 김 저희 이거 셋이 안 들리면 돼. 우리 셋이 안 들리면 돼 그래, 웃겼다. 오케이, 가. 갑시다. 유무를 갑시다. 유무. 야, 집중해. 유무 집중하면 돼. 집중. 갑니다. 호랑나비. 로앙나비. 아유, 왜 이렇게 로앙나비. 너무 늦었어. 아이, 그냥 로앙나비. 늦었어. 아유, 왜 이렇게 늦었어. 로앙나비. 아이, 그냥 로앙나비. 비저버터야. 아,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버저미터. 비저버터. 아니, 바로 맞춘 거. 자, 1차 시도 이미 끝이에요. 카시군. 아, 1차 시도 끝나고 2차 시도 가는 거죠. 총 세 번 게임만 돼. 아, 적응해야 되는데. 이게 남이 자기가 할 땐 잘 안 된다. 맞아, 맞아. 조 바이든. 보바이든. 모자이다. 모자이든. 아, 요거는 조금 쉬웠는데. 쉬웠는데. 모자. 야, 이거. 아, 보자. 그래, 보자. 봐봐. 봐봐. 이게 자기한테 오면 바로 안 되니까 봐. 자, 갑니다. 정약용. 응? 정약. 정약용. 응? 정약. 대답하지 마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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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해. 네, 알았어. 내가 갈게. 진짜. 어? 왜? 야, 엉작용. 엉작용. 다시 줘. 다시 줘. 자, 바로 튀어 나와야 돼. 아이, 알았어, 알았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야, 지효야, 너도 공부해 지금. 갑니다. 와, 가. 한석규. 한석규. 어. 한석규. 어. 산학규. 선산. 아니, 땡을 너무 빨리 해. 나는 본인이 말하면 같이 갔었어. 아니, 너무 빨리 하잖아. 산학규. 아, 오케이. 실패? 홍조 씨. 네. 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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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쉬운 건데. 이거 쉬운 건데. 송지효. 어. 송소. 송지효. 어려워. 세 글자는 쉬운데. 네 분입니다. 오케이. 네. 아니, 이거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아, 네 분 중에 한 분은 복불복입니다. 아, 나 이거 하면 맨날 걸리잖아. 형이 나눠줘. 걱정 하나씩 나눠줘. 오케이, 오케이. 네가 나눠주는 걸로. 야, 형은 저기 벌칙 받았잖아, 최근에. 아, 그러니까. 그래, 얘가 모르잖아. 아, 그래. 몰라, 지금 뭐가 뭔지. 너 모르지? 모르지. 어, 가, 줘. 오케이. 오케이. 아, 씨. 국정이 또 부탁한다. 아, 그럼요. 국정아, 국정아. 나 이거 부탁한다, 국정아. 아, 그래요, 형. 형, 한 명씩 하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들어가. 자, 한 명씩. 한 명씩. 하세요. 아유, 그래, 편하게 해. 너지, 너지. 그냥 너 해라. 아니야, 얘 아니야. 그냥 너 해라. 아니야, 얘 아니야. 아니다. 아니잖아, 그지? 진짜 지우는 나. 아, 나 진짜. 얘 참, 그지? 석삼이 한번 걸려라. 제주도 가니까. 석삼이. 와. 와. 석삼이. 와. 뭐야? 또 얘네들이야. 야, 또 누구야? 야, 놀모네 또 누구야? 또 얘네들이야. 재석이 형. 야, 또 누구야? 야, 놀모네 또 누구야? 또 얘네들이야. 재석이 형. 야, 안 바꿔. 진짜 놀모네 뭐 쉬었나 보다. 바꾸라니까. 안 바꿔. 진짜 놀모네 뭐 쉬었나 보다. 계속 오빠들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모르지, 당연히. 모르고 좋지. 2주 연속이야, 재석 오빠. 우와, 이거 맨날 벌칙이야. 와, 진짜 신기하다, 신기해. 아니, 어떻게 이러지? 형도 이 정도면 굿 한번 해야 돼. 어떻게 좀. 지금 오늘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확 풀려고 준비한
혼자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퇴근하기입니다. 혼자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퇴근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야, 이거 뭐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 혼자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퇴근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오빠 5만 원에 제가 할게요. 오빠 5만 원에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아, 소민아. 소민아, 내가 해줄게. 5만 원에. 5만 원에. 5만 원? 아, 진짜? 어, 야, 5만 원. 잠깐만. 소민아, 올려. 5만 원. 10만 원 할 때. 10은 해야지. 10은 해야지. 아, 재석인데. 6만 원. 6만 원, 오케이. 아, 야, 근데 너 진짜 네. 너무 고맙다. 나 아니, 고,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 너무 좋아해. 아, 그래? 잘 됐다. 아, 서민아 너무 좋다. 내 6만 원 바로 쏠게. 네. 오늘에 한해서만 특별히 이런 벌칙권에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정국 씨의 집들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뭐 그러지? 예.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깔끔하게. 아, 소민아 고맙다. 내 6만 원 바로 줄게. 아, 그럼요, 오빠.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죠? 저요? 일단 한번 핑클 가볼게요. 나 옛날 노래, 요새 노래 잘 몰라. 핑클이랑 그 저는 사실 발라더예요. 그래가지고 발라드 위주로 좀 들어오세요. 우와, 엄청 넓어. 코인 노래방인데. 자, 노래 불러볼게요. 자, 일단 봉주 감독님이 신청했던 아, 나 이거 옛날에 다 알았는데 까먹었어 지금. 이발 왜 그리 자신 없어